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그림 영어 단어 78강 바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단어 복습도 들어갈게요.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서 복습하시겠습니다. Library, library, 도서관,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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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green, 초록의, exhibition, exhibition, 전시회, beheld, beheld, 개최되다, raise money, 자금을 모으다, the elderly, 노인들, event, event, 행사, take place, 일어나다, admission fee, 입장료. 자, 오늘의 단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skirt, skirt, 치마. 네, 여성분이 스커트 지금 입고 계시네요. 스커트, 스커트, 우리 외래어를 많이 씁니다. 스커트 되는데요. 철자를 확인해 보니 S 맞고요. K-I인데 커 발음입니다. 키 아니죠? 키 아닙니다. 스커, 커인데 R이 붙으니까 커, 약간 혀 말아주시는 센스. 스커트, 스커트. 영어는 끝발음은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스커트 이렇게 으 발음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스커트, 스커트 이렇게 살짝 네 치마 되겠습니다. 블루, 블루 파란. 아우 진짜 장미가 정말 파랗네요. 파란 장미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색깔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 원래는 붉은색, 뭐 흰색, 약간 분홍색, 핑크색도 있고 그렇죠. 네, 블루도 우리 잘 아시는 겁니다. 블루 할 때 L은 통상적으로 리을이 한 두 번 정도 발음되는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블루 이렇게 돼요. 끝발음 이는 발음 안 되고요. 블루 파란 뭐 파란색의 뭐도 되고요. 네, 그런 식이 있고 나온 김에요. 그냥 블루 쉬운 단어니까 왠지 보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쾌활하세요? 밝아지세요? 아니죠. 예, 조금 뭐 좀 처지죠. 블루가 형용사로 우울한 이런 뜻도 있어요. 우울한. 그래서 너 좀 우울해 보여 할 때 you look blue 이런 표현 씁니다. 너 좀 파래 보인다 이게 아니고 you look blue. 너 좀 우울해 보이는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죠? 진짜 색깔 보니까 좀 우울하네. 그리고 그 미국 노래 중에 좀 재즈하고 비슷한데 블루스 있죠. 블루스 이렇게 막 색스폰 막 이렇게 불면서 블루스 있죠. 쾌활합니까 노래가 좀? 막 밝고 명랑하고 경쾌하고 그래요? 전혀 아니죠. 블루스를 쓸 때 이렇습니다. 철자로 블루스 네. 요 노래 자체도 뭐 굉장히 들어보면 좀 뭔가 좀 축축 처지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오십니다. correct, correct, 올바른, 네, 커 발음입니다. 코 아니고요. 커 철자는 두 개이지만 발음은 그냥 한번 L이죠. correct. 그래서 이때 C는 크 발음입니다. 크 발음. 그래서 correct 강세는 여기 있어요. correct, correct, 뭐 올바른. 동사로 하면 올바르게 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 형용사로 뭔가 올바른 올바르게 하는 거 correct 이런 뜻이 됩니다. 아주 올바르게. head 머리. 네, 쉬운 단어입니다. 근데 사진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예, 너무 헤드를 강조를 지금 이렇게 예. 눈 너무 힘 주신 것 같아 이분이 지금 모델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발음요 H는 예, 흐 발음이 나죠. 흐 발음 나고요. 요게 EA지만 그냥 head죠. head
옛날에 우리 요즘에 이제 좀 촌스러운 표현, 옛날에 막 이상한 행동하고 하면 어 you had bing bing 뭐 이런 표현 막 썼었어요. you had bing bing 머리 니 빙빙 지금 돌았느냐. 아유 표현 좀 그러네요. 그냥 어릴 때 그런 식으로 막 놀리고 했죠. you had bing bing 그 head가 이 head입니다. 머리. control 제어하다. 네, 어려운 단어 아니고요. 우리 외래어로 많이 씁니다. 컨트롤한다 그러죠. 컨트롤한다. 야, 그 컨트롤 좀 잘해라. 뭐 감정 컨트롤해라. 컨트롤. 네, 그대로 외래어로 많이 쓰는 단어고요. 자, 발음 한번 확인하시면 역시 CON이지만 콘 아니고 컨 트로. 요거는 철자대로 발음 다 되네요. 트로. 컨트롤 해서 뒤쪽에 강세가 있습니다. 뭐 굳이 제어하다, 뭐 통제하다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합니다만은 그냥 컨트롤하다 외래어로 써도 다 예, 아시죠? 그러니까 외래어로 써서 이해되는 건 굳이 한국말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컨트롤한다 했을 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거를 제어하다, 통제하다 두 번 바꾸시면 해석할 때나 듣게 할 때 상당히 시간이 더 지체가 된다는 거요. 예, 이분이 지금 뭐 이렇게 음향에 대해서 볼륨을 이렇게 컨트롤 하고 계시네요. skirt 치마. blue 파란. correct 올바른. head 머리. control 제어하다. feel 느끼다. 네, feel F니까요. 예, 아시죠? 아랫님 윗입술 feel 해서 EE 이렇게 되는데 fell 아닙니다. feel 해서 L 발음 feel 말지 마신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L은 약간 으 발음, 약한 으 발음 feel 이렇게. 오늘 feel이 느껴지는데 feel이 오늘 뭐 느껴진다 이런 말 하죠. 그림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느끼시죠.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대밭을 손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느끼시고 계시네요. movement 움직임. 아, 그림이 아주 그냥 정말 좋습니다. movement. 자, move란 단어 아시면 move 모베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요 단어만도 쓰이거든요. 이렇게 독자적으로 move란 단어가 쓰일 때 요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가 발음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move 해서 요때 오는 으 발음 move는 원래 움직이다죠. 움직이다가 move입니다. 그래서 막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할 때 don't move 이렇게 해요. 너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할 때. 그리고 ment가 붙으면요 멘트가 이거 먼트라고 발음하면 먼트. ment가 붙으면 명사가 됩니다. 명사 이렇게 명사. 그래서 move는 움직이다 동사이지만 movement 하면 움직임 이렇게 됩니다. 예, 아주 지금 움직임이 생동감이 넘치네요. mirror 거울. 네. mirror 오가 어 발음 나요. mirror 강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강하게 읽으시고요. 뒤는 좀 슬쩍 흘리듯이 mirror 약간 하면 mirror도 아니고 mirror 약간 이렇게 발음하게 mirror 거울. 네, 거울 mirror인데요. 우리 거울 밀면 안 되죠. 밀면 깨집니다. 큰일 나요. 거울 mirror 큰일 납니다. 좀 설렁했나요? doctor 의사. 네,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duck입니다. 요때 o는 아 발음 나네. 아 발음. duck. 요때 c는 k 발음 나고요. duck. 토 아니고 그냥 ter입니다. ter. 우리가 사람을 나타낼 때 동작에다 er도 많이 붙이죠. 동작에다 er 붙여도 사람이 많이 되고요. or을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요렇게 or. 혹은 ist 뭐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아티스트라든지 IST 이렇게 붙이면 주로 사람을 나타내 사람.
doctor 의사인데요. 좀 심하게 하면 약간 닥터 같죠. 닥터 발음이 닥터. 네, doctor 의사. 죄송합니다. 아까도 그렇고 지금 좀 썰렁하네요. 예, 닥터리 지금 없죠. 닥터 도드시나요? 닥터 의사. build 짓다 만들다. 네, 발음은요. BU지만 그냥 B 발음 납니다. BUI까지. build 예, build. 건축업자라 그래가지고 요즘 가끔 저만 듣는지 모르겠, 빌더라고 하는데, 빌더 ER 붙이는 거죠. 이렇게 외래어로 그대로 많이 쓰더라고. 건축업자 빌더 이렇게 하는데, 예, 빌드. 자, 3단어로 변화한 걸 보니까 짓다 만들다, 지었다 만들었다, 과거형이죠. 빌트. 맨 마지막에 건 예, 과거 분사 PP. 지어진, 만들어진 이렇게 됩니다. 현재, 과거, 과거분사 줄여서 PP 그렇게 합니다. Feel 느끼다. Movement 움직임. Mirror 거울. Doctor 의사. Build 짓다 만들다. 전체 단어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Skirt 치마. Blue 파란. Correct 올바른. Head 머리. Control 제어하다. Feel 느끼다. Movement 움직임. Mirror 거울. Doctor 의사. Build 짓다 만들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꿈을 우리가 열심히 한번 짓고 만들어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